안녕하세요, 알리세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을 처음 방문할 때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검색하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네이버 상위 노출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은 경쟁이 치열하죠. 검색했을 때 우리 가게가 상위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장님들이 없으실 텐데요.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검색에서 상위 노출되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로직도 많고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점을 하면서 조그만 시간을 투자를 해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실 텐데 오늘은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는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싶거나 아니면 쉽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것은 이렇게 방학동 삼겹살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 이제 지역을 지도에서 지역을 표시해주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방학동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요 상태에서 뜨는 거죠.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번째 정도에 뜨게 되게 됩니다. 방학동 삼겹살을 치게 되면 조금 더 위에 상위 랭크 되겠죠.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광고를 빼면 한번 두 번째 돼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 노출을 시켜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채워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실 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요 상태에서 요 플레이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로그인을 하시고 가게나 뭐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저희는 일단 업체 정보를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뭐 내 플레이스 보기, 새 소식 쓰기, 뭐 정보 수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뽑자고 하면 요렇게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입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내 업체 정보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찍은 사진이 조금 성의 있고 좀 화질이 좋고 보기 이쁜 거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걸러내더라고요. 화질이 좋지 않거나 검색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삭제시키기 때문에 순위가 변동되는데 많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이트나 혹은 블로그에서 플레이스를 언급한 적이 있는가? 이건 뭐 리뷰를 말하거나 아니면 카페, 맘카페 같은 곳에서 여기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져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 게시글을 써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여기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급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클릭을 해서 저희 사이트에 오게 되면 그게 이제 외부 사이트 방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뭐 네이버 예약이라든가 네이버 톡톡 실시간 채팅하는 상담 프로그램이고요. 또 뭐 네이버 주문 배달 테이블 오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시게 되면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를 들어가셔서 업체 정보를 먼저 클릭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업체 사진은 가능한 이쁜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이 추가가 총 120장이 되는데 120장을 꽉 채우셔도 되고 저처럼 잘 나온 사진 30개 정도 갑자기 채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좋은 사진이 생겼을 때 한 장 두 장 올리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상세 설명도 저희는 뭐 고깃집을 파는 집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요즘에 뭐 나는 글 쓰기가 조금
어려워한다 하면 AI 같은 경우도 많아요. 챗GPT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표 키워드는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이나 내가 파는 물건이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보시면 메뉴 정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메뉴가 많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진도 좀 이쁘게 찍으시고,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외주를 준 게 아니고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약간 한 거예요. 색깔만 수정을 조금 해서 내용을 조금 써주시고, 뭐 추천 수정 들어가시면 추천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 정보도 보시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으세요. 자, 뭐 우리는 뭐 데이트하기 좋은 쪽을 뭐 선택하셔도 되고, 뭐 조용한 분위기, 캐주얼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운영 중인 뭐 커뮤니티 있으면 이렇게 쓰시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휴무일. 이 휴무일은 꼭 해놓으셔야 돼요. 쉬는 날이나 뭐 이럴 때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라스트 오더도 웬만하면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또 설명 이거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천천히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삭제하고 다시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메뉴를 한 가지 올린다, 뭐 내일은 메뉴를 또 한 가지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정보가 점점 쌓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보셨듯이 요 부분이 있고요, 외부 사이트 방문자가 있었는가, 요 부분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상태에서 고기 굽는 베벨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공유 버튼이 있어요. 공유 버튼을 URL 복사를 하시고요,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링크를 보내시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를 설정하는 방법과 이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네이버 상단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렸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원테이크로 한 번에 쭉 촬영한 거라 뭐 말이 버벅거린 것도 볼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은 저도 영상을 만든 거는 처음이에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 이제 하나 둘 해보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